이 자료는 뭐야? 트젠된 아들을 보는 두 아빠의 시선. 아까도 트젠 자료 있었는데 이건 자랑스러워하는, 이게 무슨 편이라 그러지? 절망편 뭐 그런 것처럼 트젠된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 예. 아들이랑 되게 아들이었는데 그냥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호주에서 90년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 배우 맷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 12살 때부터 트젠되는 거 지지해달라고 엄청 아들이 이제 그 주장 요구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래 트젠되자 해가지고 관리 엄청 해줬다고. 잠깐만요. 이거 너무 잠깐만. 내가 뭘 본 거지? 괜찮아요. 제가 올린 글입니다. 예.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쁜데? 야, 이건 그냥 여자 같은데? 여자보다 더 이뻐. 이 사람 올리팬즈 하면 난리 나겠는데? 이미 하고 있을지도. 호주 유명 인플루언서가 돼서 떼돈 벌고 있다. M자 탈모가 대머리, M자 탈모 대머리가 유전돼 갖고 19살 때 머리 심었고, M자 탈모는 여성 호르몬을 퍼부어도 낫는 게 아니라 저지밖에 못한다 해서. 트젠도 피하지 못한 M자 탈모. 아무튼 와, 우리들 눈에도 오, 되게 섹시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진짜 서양인들 눈에는 어떻겠어 이 사람이. 올리팬즈 바로 찾아볼 것 같은데? 결제 때릴 것 같아. 자, 아들이 트젠이 됐을 때 절망편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볼라다가 말았거든? 그냥 괜히 좀 뭔가 눈살 찌푸려질 것 같아갖고. 근데 트젠 자료가 두 개나 있으니까 절망편 보자. 트젠이 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의 슬픔은 아버지의 영역인 거야. 아버지 슬픔의 영역. 아버지가 슬퍼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를 막을 권리는 없다. 이걸 보고 불효라고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댓글이 이걸 봤을 때 아들이 여자로서 인정받길 바라는 자식의 마음 보다 무너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와닿는다 이런 내용.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어떤 가족의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진짜 절망편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아? 12살 때, 아빠, 응? 아들 왜?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가 되고 싶어? 진심이니 너? 언제부터 그랬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고 만화를 봐도 감흥이 없고 이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싶고 그래요. 이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되면 되지. 정말요, 아빠? 고마워요. 해가지고 예 이렇게 유튜브 좀 주면 안 될까? 너무 매력 있다. 그레이스 하이랜드라는 12살 때부터 준비했으면 이거. 이거 유튜브도 한대, 이분. 그레이스 하이랜드. 구독자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인스타가 아마 잘 되는 것 같아. 아, 쇼츠가 많네. 인스타만 하는 거야? 오, 띠움. 목소리 나와요. 목소리가 나와. 얼굴은 그대로인데? 목소리. These are my must-have items as a post-op trans woman for getting deep down. You will need to have. 목소리도 뭐 나쁘지 않네. 잠깐만. 저건 뭐예요? 대의원, 예? 데이원 딜팅 어게인? 저거를 왜 들고, 저거는 저건가 봐요. 뭐예요 저거? 고데기, 고데기. 아, 고데기. 네, 고데기. 고데기가 왜 색깔별로 있죠? 오케이. 확인. 오, 이쁘다. 이뻐, 이뻐. 잘 봤습니다. 더빙극장 하나 딱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아니면 더빙극장은 다음에 할까? 어차피 이제 미스테리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고. 살짝 쿵 했는데 한방병원 간 커플. 1700만 원 탄했다. 이게 1700만 원이라고? 와. 이거 보험 사기로 안 잡아가나?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던 중 황색으로 바뀌었고 가리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A씨가 후방을 충돌했다. 사고는 경미했다. 앞차의 수리비는 23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다. 이들의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다.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 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 원, 420만 원, 합의금은 350만 원, 380만 원. 황당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병원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다. 보험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도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와도 어쨌건 충분히 이 공주걸이라 그러죠.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전방 주시 태만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 거죠. 한눈을 팔고 계셨고,
앞차를 봤어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을 때좀 빨리 반응을 했었어야 됐던 거고, 그리고 애초에 앞차와의 간격도 어느 정도 벌려놔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선에 있는 이차 같은 경우는 꽤나 거리가 좀 있잖아요. 예, 황색선 들어오니까 이제 거의 꼬리물기식으로 거의 맨 마지막에 간 차량은 보내고, 아, 나는 멈춰야겠구나 하고 멈췄잖아. 뒷방을 때린 거는 사실이고, 1700만 원은 굉장히 좀속 아프고 화가 나고 울분이 나는 액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법이 이런 것을. 예. 안전거리 미확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싶냐? 한문철 변호사님도 A씨도 이제 블박 차주분도 과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이 말이 됩니까?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여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굉장히 쏟아내셨어요. 이어서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파만파 퍼지게 됐을 시이 1700만 원 받아간 이 커플은 영상 보고 지금이라도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된다. 나중에 정상 창작될 수도 있다. 나 이거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충고하며, 두 남녀뿐 아니라 이런 나이롱 환자를 받아준 병원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한방병원 완전 건강보험 도둑이었다. 교통사고 입원 크게 붙이고 나이롱 환자 받아서 건강보험 재정 빵꾸내는. 저걸 갖고 1700원 준 보험사가 어디 있겠냐? 한방병원은 믿고 거른다. 그래요. 상대방의 과실이 좀 너무나도 그냥 확실할 때,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여겨지는 그런 뒷방 사고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차주가 일단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지, 그 태도, 이런 것들 보고 족같이 나온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나 한방병원 갈게. 나 한방병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그 제재하듯이 그렇게 병원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백날 그 열내봐야 의미가 없다. 제가 봐도 그렇긴 해요. 진짜 마지막 소식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이제 8월 1일까지 쭉 밀었는데, 이거 언제 8월, 지금 10, 12 지나서 12일인데, 언제 다 밀어요? 10일치를. 15오면 또 밀려요. 보름 밀려요, 또 보름. 쉬고 오면 또 밀리는 거지. 환장하겠다. 다 보고 싶은데, 예. 아휴. 마지막. 37살 여자의 이상형을 들어보자. 저랑 동갑이시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하는 남자친구, 애인, 남편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면 안 돼? 조공주의 모쏠 극장이래.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영상 지웠을래나? 일단은 채널은 남아 있고 영상이 많은데 제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 의상을 입은 썸네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색 색깔. 조공주님. 아 근데 뭐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계시는데 어 이쁘신데요? 예. 아니 생얼이 이 정도면 이쁜 거지 여러분들. 예. 이쁘신데요? 오늘은 제가 원하는 남자친구, 애인, 남편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고우시네. 많은 사람들이 모태솔로라면 눈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 모태솔로들은 눈이 높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눈이 높지 않아요. 제가 남자한테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욕조와 드디어스. 무슨 말이냐면 욕조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주는 남자라면 저는 만족해요. 별로 바라시는 것도 많이 없는데, 예, 특이하다, 특이하시다. 그렇게 해주는 남자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샤워기나 물 부어서 씻는 그런 생활만 해와서 항상 욕조를 원했어요. 하얗고 아. 깨끗한 욕조에서 쭉. 그게 로망이시구만. 뻗고 느긋하게 씻는 거.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두 번째로. 어우 소박하시네. 누가 이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드비어스는 드비어스 다이아 반지를 결혼 반지로 받고 싶거든요. 다이아 반지. 드비어스 다이아 반지가 얼마야? 이게 드비어스 다이아. 채팅창에서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코트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상을 지켜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에게 고소를 먹어가지고 이 채팅 데이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욕죄 이 법령으로 의해서 가서 조사받으시고 예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2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도 있고 200에서 5천까지 드비어스? 저기 좀 브랜드인가 봐. 네. 다이아 그 저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야? 처음 들어. 드비어스.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주얼리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가방도 있고. 명품 브랜드는 아니야? 명품인 것 같아요. 아, 명품 브랜드야. 가방이 몇백만 원하고 신발이 160만 원 하는 거 보니까. 아, 명품 브랜드 맞네. 드비어스. 보통 저기 그 뭐더라 이름? 보통 그거 많이 하잖아. 아씨 기억 안 나. 뭐지 여러분들? 그 무슨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라고 하나? 아니 있잖아. 주얼리스 브랜드? 귀금속 브랜드? 아니 뭐라 하는데? 안 떠오르네. 아무튼간에. 주얼리. 네. 까르띠에 그래 까르띠에 예 까르띠에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남녀 꼬마 아이들이 들판에서 같이 놀다가 남자아이가 꽃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여자아이 손에 끼워줘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얘네가 성인이 되는데 어릴 때는 꽃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에 이제는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는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멋진 스토리에 CF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정말 너무 멋진 영화. 어렸을 때 봤던 저 광고 영상을 보고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예, 이런 로망이 있는 게 왜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니 사람이 자기 이상형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남들이 봤을 때 모두가 인정해 줄 수 너는 딱 그 정도 높이가 맞아. 너는 딱 그 정도가 맞아. 넌 너무 과한데? 넌 지금 네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 과하게 바라고 있어. 그렇게 꿈을 그렇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로망과 욕구를
누가 재단한다는 겁니까? 아, 저는 이분 굉장히 존중합니다. 예. 나쁜 게 아니죠. 꽃반지에 이 서사가 있기 때문에 저 무슨 브랜드죠? 다미아스? 이 브랜드 명품 좋아하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편의 인생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여러분, 데비어스가 만든 최고의 마케팅 문구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데비어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자잘한 거를 얘기해보자면 저는 외모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외모를 별로 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이쁘신데 외모를 안 봐요? 아니, 이분 진짜 되게 바라는 게 많이 없으시네. 진짜. 저번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머리죠. 아니, 피부도 좋으시고, 예, 뭐 화장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있는 복장으로 생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는데, 이 정도면은 이쁘시죠. 예. 괜찮아요. 남자가 좀 머리카락이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 여자분들 생얼 많이 못 봐서 그래요. 예. 할게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빠진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키도 저는 안 봐요. 키 작아도 멋있는 사람이 있고 커도 별로인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키 안 보지, 외모 안 보지, 대머리 안 보지. 야, 정말 그 하얀색 욕조와 다이아 반지면은 이분에게 프로포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여성이야. 그래서 난 키도 안 보고 아 외모에서 보는 게 있는데 치열, 치열을 봅니다. 저 치약이 좀 했거든요. 치열 보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근육질 좋아합니다. 에? 아니 욕조와 다이아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갑자기 여기서 치열이 왜 나오고 여기서 근육질이 왜 나와요?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키 안 보신다면서요. 예? 근육 멋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뭐 착하고 게임 너무 하거나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 냄새랑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밀크티를 좋아하잖아요. 차를 좋아하잖아요. 차를 같이 즐겨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밀크티 끓여서 마시곤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이걸 같이 해주는 사람, 제가 아침에 밀크티 끓여서 갖다주면 같이 마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업이나 경제력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다 존중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거나 너무 위험한 일 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 일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전한 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늦게 끝나는 사람들은 같이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퇴근을 일찍 하시는 분, 안전한 일 하시고 정시 퇴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여성분이 어째지? 그리고 경제력에 대해서는 직업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최소한 나는 빚은 있으면 좀 안 되겠다. 그건 너무 힘들 것 같다. 아 마지막으로 나이는 위로 한 3살 연상 정도? 위로 3살 이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하도 뭐 한 살 두 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한 살 두 살 연하 정도는 그건 뭐 티도 안 나는 거니까. 어쩌셨어요? 말 그대로 모술 복장 그 자체. 자,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게임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워라벨이 보장된 안전된 직장을 가진 40세 이하의 욕조 있는 집과 드비어스 다이아 반지가 준비된 치열이 고르고 성격이 착한 근육질 남자. 저런 외모 수준의 여자분도 이런 수준의 남자를 원하면서 본인 스스로 눈이 높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욕당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삼촌이 물려받을 것 같아요. 물론 삼촌은 노총각입니다. 목욕탕 쉬는 날 커다란 욕조 혼자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불은 독권 5총각이 평소 싸매고 있던 거랑 똑같네요. 어 맞아 맞아. 야. 아, 죄송합니다. 재밌는 영상이었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안 봤어. 이 영상의 킬포는 죄송합니다야. 재밌으셔, 재밌으셔. 어,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어. 어, 아무리 노처녀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님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하라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 이분 재밌으신 분이네. 군대 가기 싫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위문 편지를 쓰는데 편지지에다가 군인 아저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어우, 뒤에 저기 정리 잘 정리 전동 잘 돼 있네요. 그래요. 아무튼 진짜 그 좋은 상대분을 만나서 결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이분의 이상형에 부합하지를 못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재밌으신 분이야. 여기까지 보죠. 그리고 제가 지금 7월 27일 차 올라온 것부터 지금 8월 2일 차까지 내가 쭉쭉 밀어놨잖아요. 금방 밀어요, 이거. 예, 금방 밉니다. 오늘은 딱 오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어, 재밌는 글들만 좀 모아놓고 볼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좀 빨리빨리 분량을 밀어서 예, 오슈 할 때 좀 최신으로 빨리빨리 오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다. 재밌었어.